제가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시간 없었다. 그걸 반드시, 여기서 그 발표한 사람이 있어요. 가장 잘 된 책이 우리나라 말로 된 책이 있어요. 그, 건국대 오승근 교수가 썼는 참 대단한 책입니다. 저도 전적으로 그 책을 공부를 하는데, 표준 모델이라는 책입니다. 대단한 책이요. 표준 모델. 표준 모델의 이해. 예. 다 갖고 있죠. 저 보세요. 예. 요 책입니다. 저, 요 강의는 거의 전적으로 이 책을 따라가고 있는데, 이분은 저 거의 평생 입자 물리학을 한, 우리나라 입자 물리학회 학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초청해갖고, 그 강연도 같이 하고 했는데, 요 보시면, 요 책을 반드시 구매해갖고, 요 보면 전부 다 그런 테이블이 나와요. 요 보면 전부 다 테이블이 안에 한 10개 들어있습니다. 전부 다 이게 모으는 게 뭐냐면, 공면 도함수, 나그랑제안을 갖고 다 모읍니다. 예. 이 책을 쭉 보시면, 자, 보세요.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. 이런 테이블이. 전부 다 이런 테이블 모으시면 돼요. 근데 이 책을 보는 방식이 뭐냐면, 오늘 내가 했던 이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발췌가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저걸 그냥 암기해버리시면 돼요. 암기해버리고, 이 책을 쭉 해갖고, 다음 주에 한번, 이거 보세요. 국소적 게이지 대칭성. 전부 다 게이지 대칭성에 관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책에 끝까지 쭉 한번 보시면 안 어려워요.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. 제가 봤을 때는. 다른 외국 책, 그 복잡한 책, 예, 이 책 못 따라가요. 이분이 진짜 우리나라 학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거는 저는, 예, 이거 좀 우리나라 좀 알려줘야 되겠어. 근데 이거 거의 안 팔릴 거예요. 가심히 사면 볼 거예요. 대단한 책이에요.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여러분들 입자 물리학 시작할 수 있어요.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, 예. 여 보면 이런 책이 좋아요. 중간중간 테이블이 그냥 10개가 넘어요. 다 요약해놨어요. 그래서 이 책을 보았고 테이블만 전부 다 스마트폰 찍어갖고 한번 보세요.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따로 공변도 함수, 나그랑제안. 이 두 개로 다 묶어요. 이 책이. 그럼 입자 물리학이 도대체 뭔가를 철저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대단한 책입니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.